벌크라는 말이 뭐냐면요. 다음으로 벌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벌크를 말씀드릴게요. 벌크는 뭐냐면요. 자, 봐봐. 제품을 내가 샀어. 예를 들면 제품을 샀단 말이야. 자, 이 네모난 케이스라고 칠게요. 이게 여코멧이라는 데에서 나온 제품이야. 이 휴지를 산 거잖아, 우리는. 그지? 근데 이 휴지를 샀는데 벌크, 이 휴지만 온다고. 이 휴지만 온다고요, 휴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제품을 마우스를 사든 키보드를 사든 CPU를 사든 메인보드를 사든 뭘 사든 간에 제품 박스에 담겨서 오잖아요. 벌크 제품은요, 이 박스가 안 오고 요 안에 내용물만 옵니다. 쉽게 말하면은 제품이 유통사에 들어오는 건 박스 하나하나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들어오냐면 한 박스 안에 제품이 따다다다다닥 들어있어요. 대충 비닐봉투에 담겨서. 그러면은 국내에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박스 패키지를 뜯어서 포장한 다음에 안에 넣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면은 정품 박스가 들어간 포장 용기, 정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안에 내용물은 정품이야. 근데 정품 박스가 넣기 전에 그냥 이대로 팔아. 그럼 박스 값이 빠지겠죠. 박스로 조립하는 값이 빠지겠죠. 그러면 이 벌크라는 제품은 정품일까 아닐까? 정품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공식 수입과 병행 수입을 이해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공식 수입사에서 벌크 제품을 받아 자기네 박스 패키징에 포장을 해서 정품이라고 파는 거와 박스 패키징 안 하고 우리 정품이에요 하고 파는 거와 벌크 제품을 병행 수입입니다. AS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품은 정품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의 차이예요. 정식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제품들은요, AS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판매처에서 간단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매하실 때 벌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AS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AS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식 수입 상품인데 박스 패키지만 없는 것인지, 정식 수입 상품이 아님에도 박스 패키지도 아닌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고 사시면 되시는 거고요. 병행 수입 제품과 벌크 제품은 다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오케이? 대부분 박스 패키지는요, 한국에서 제작을 해요. 한국어로. 박스를 딱 열어봤는데 중국어, 영어 써있어. 한국 패키지야? 아니야. 하다못해 뒤돌렸을 때 제품명, 한글로 제품명이라고 써있는 거야. 그게 정품 박스 패키지고, 그 박스 패키지가 아니라면은 최소한 스티커라도 붙여요. 아니면 안에 설명서라도 들어있어요. 그런 게 정식 수입 상품이고 한글화 시킨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다 빼고, 노동력을 다 빼고, 박스 패키지 값도 다 빼고, 비닐에 덜렁덜렁 이 휴지만 온다? 이 내용물은 정품일지언정 박스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벌크라고 합니다. 메인보드, CPU, 그 외에 그래픽카드 많잖아. 어떤 제품이든 간에 벌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크 부분들은 금액적인 부분으로 확실히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박스가 필요 없으신 분들 AS 부분 꼭 확인하시고 정식 수입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벌크를 구입하시고요. 정식 수입 제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벌크라고 써 있는 거는 대부분 병행 수입 상품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대신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AS는 없지만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똑같은 제품 금액대 좀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은 벌크나 병행 수입 상품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것들 체크해가지고서 현명하고 스마트하게 소비생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뿅!